다음은 블록체인 로펌 그리고 리걸 엑스퍼트 부분을 시상하도록 할 텐데요. 본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법률적 관점에서 또 진취적으로 연구하시고 자문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업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자, 시상에는 고려대학교 송인규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블록체인 로펌 법률 전문가 부문 수상자는 테드쿠 분야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테드쿠님 저희가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구태영 변호사님은 법률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외에도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 그리고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지역규제특구 법률자문단을 지내고 계십니다. 또 현재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률 전문으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데요. 또 다양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해소에도 힘쓰시고 있는 분입니다. 축하드리면서 저희 수상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토큰포스트와 관계자 여러분들께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스폰서도 계신데요. 제가 잘 아는 캐셔레스트도 많은 후원을 해주신 것 같고 다른 골드 스폰서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블록체인 업계는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서비스로 다가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는지는 각국 정부 또 한국 정부의 대응이 너무나 굉장히 긴장감을 불러오는 데서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초반에 산업 초기에 법률적인 규율 그 시스템을 잘못 잡으면 첫 단추를 크게 잘못 끼게 되는데요. 다행히 우리 정부는 재작년에 과열을 규제하겠다고 말만 하면서 실제로 법을 만들지 않아서 좀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어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발표했지만 이제 특정 금융거래보고법이 국회에서 곧 통과되고 내년에는 그 시행령에 어떤 내용을 담는지에 따라서 이 산업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거래소뿐 아니라 뭐 지갑사업자 기타 이런 분들이 특정 금융거래법의 향방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저는 가급적 산업을 잘 진흥하는 그런 방향으로 적절히 자문을 드려서 정부가 이 산업의 미래를 좀 더 안전하고도 또 희망차게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구태현 변호사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